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라는 유명한 노래 아시나요?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시기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집을 나서기 전에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절도 사건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월 5일, 6일, 11일, 17일, 18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집안에 새로운 선물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를 위한 값비싼 옷걸이, 아버지를 위한 최신 기기를, 조카를 위해 자전거를 샀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돈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요. 도둑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해가 진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집이 가장 취약해져요. 도둑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행동해요. 주말 저녁은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간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티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늦은 시간까지 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둑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외출 중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도둑에게 소지품과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적게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골판지 사람들과 가짜 파티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항상 창가에 들이두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것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장식된 드릴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창가에 나무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또한 선물들을 마침내 열 때가 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나무 아래나 창문 근처 등의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도둑이 귀중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문에서 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절도범은 주인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할 수도 있어요. 연휴 동안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비울 때나 항상 조명을 타이머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예요.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평소 집에 있을 시간에 조명을 켜둬서 집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이머는 단 몇 시간 동안만 방문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이머를 설치할 수 없다면 조명을 켜둬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은 결국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짧은 휴가를 떠나는 경우엔 요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두는 데 드는 비용이 침입에 드는 비용보다 항상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창문을 통과해서 집 내부로 연결되는 연장선으로 실외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도둑이 침입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대신 항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파티, 저녁 식사, 모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팔로워들에게 새 드레스가 어떤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는 집을 비워두고 도둑이 침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수록 여러분과 집이 더 안전해져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놓고 위치, 상태 등을 공유하더라도 도둑이 해커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집 밖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면 사무실에서 열쇠를 잊어버렸거나 엘리베이터 틈에 열쇠를 떨어뜨렸을 때 유용해요. 하지만 이는 도둑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열쇠를 숨기는 일반적인 장소를 빠르게 검색하면 열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열쇠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보관하면서 가끔씩 또는 매일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집을 비우는 동안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집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일부 온라인 주문이나 우편물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배송업체가 매우 바쁜 연말 연시에는 더욱 그렇죠. 집에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하면 배달원이 문 앞에 그냥 두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택배와 편지가 현관에 계속 쌓이면 도둑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상자를 가져가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를 추적하고 이웃에게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또는 청구서와 같은 예정된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떠나기 전에 보석, 예술품, 전자기기 등 귀중품의 사진을 찍고
모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두세요.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실제로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컬렉션에서 뭐가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고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 도난당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둑은 종종 사다리, 정원장비 또는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침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점 도구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봐요. 그렇기 때문에 창구나 차고 안에 이런 물건을 안전하게 잠궈야 돼요. 그러면 도둑이 물건을 부수거나 창문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그동안 누군가 도둑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채서 범죄를 완료하지 않은 채 도망치게 할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운 곳에 살고 있더라도 집에 있을 때도 사용하지 않는 방의 창문은 열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창문이 모두 단단히 닫혀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창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방충망을 보안용으로 교체하세요. 연휴가 끝난 후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를 집 밖의 쓰레기통 근처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절도범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침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또한 도난당한 물품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침입을 시도할 수 있어요. 대신 포장을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아요. 또는 벽난로에서 태워 집안을 아늑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중 어느 때라도 침입자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항상 유용해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알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알람을 잘 설정해두지 않아요. 알람을 설정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도 알람을 사용해야 돼요. 자, 목록에서 모든 예방조치를 확인하셨나요? 좋아요. 그럼 행복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세요. 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났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 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 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 나중에 주워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있거나 와이퍼에 쌓여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에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덜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데드볼트 도어락으로 집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도둑의 60%는 강제 무단 침입을 통해 발생하고 도둑들은 모든 문이 잠겼을 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택 침입의 30%는 침입자가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모든 가정 도난 사건의 65%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침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도둑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대상을 감시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 동안 집을 비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멀리서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아냅니다. 아니면 다른 수법을 쓰기도 해요. 요즘 도둑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관 손잡이에 실을 묶어 근처 벽이나 문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너무 얇아서 언뜻 보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도둑은 실을 관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운동하러 나갈 때, 주말 휴가를 갈 때, 그리고 물론 집에 돌아올 때를 쉽게 알려줍니다. 일단 이 정보를 얻으면 완벽한 침입을 계획할 수 있어요. 경험 많은 도둑은 털기 쉬운 집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고 둡니다. 집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담장이나 조용한 동네라는 사실 덕분에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잠깐 가게 다녀올 거야. 고작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5분은 숙련된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보통 집은 낮에 비어 있습니다. 흔히 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밤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걸릴 위험이 더 높죠.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낮에 침입하는 것이 도둑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비싼 물건이나 사치스러운 휴가에 대한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꾸준히 공유한다면 어느 날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용 보안 감시 시스템보다 좋은 건 없어요. 범죄자가 경보와 작동 카메라를 발견하면 잠재적 범죄 대상 목록에서 여러분의 집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개조심 표지만으로도 도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높은 울타리와 두꺼운 관목숲이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은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비운 사이 수상한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 주변이 그렇게 외지지 않도록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현관 근처에 있는 그릇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나요? 물론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가져가면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밤중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귀중품을 챙겨 조용히 도망가는 일도 더욱 쉬워집니다. 밤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침대 근처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